자, 이제 우리는 경기를 다 봤어요. 경기를 다 봤고, 카타르가 사상 첫 아시안컵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함께 봤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KFA 그 구단, 그 KFA 관계자 했었던 박지성 씨가 이제 그 KFA 회장하고 같이 결승전 초청 받아가지고 트로피 들고 나왔던 거. 아, 그거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들었어야 됐는데. 주장이. 자, 이변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뷰들이 올라오겠지. 그렇고, 자, 이제 좀 리뷰가 있어요. 전체적인 리뷰인데, 좀 이제 강팀들, 주요 강팀들 위주로 리뷰를 해야겠죠? 자, 우선은, 아,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오늘 리뷰는 그냥 특별히 먹방과 함께 하는 걸로. 아까 시상식 때부터 제가 물을 끓여가지고 지금 조금 몇 가닥 먹은 상태인 점을 좀 감안을 해주세요. 이거 먹방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먹방이고요. 그자 우선은 한그 일단은 8강에 들었던 팀들 중에서 몇 팀을 제가 골라서 리뷰를 할게요.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베트남부터 좀 리뷰를 하자면요. 자, 그 라운드 두 개를 통과한 거는 이번이 베트남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16개국 시스템에서 8강에 올라온 적은 있었는데, 24개국 시스템 8강까지 올라온 건 베트남, 이번이 처음이었대요. 아, 이거 베트남 쌀국수 아니에요. 참고로. 그, 한국 버전 쌀국수예요, 이거는. 참고로. 우리 집에 온 설날 선물 세트 중 하나예요. 그렇고요. 일단은 베트남이 골키퍼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승부차기를 이겼지. 그리고 일단은 박항서 감독이 진짜 대단했던 게그 베트남 스타일을 완전히 쫙 바꿨잖아요. 맞아, 원정 8강. 그리고 근데 이제 박항서 후도 좀 이제 그 이제 앞으로 과제는 생겼어요. 일단은 그 베트남 팀이 체력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피지컬, 이 피지컬적인 면에서는 역시 열세가 좀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 체력으로 붙이려고 했더니 피지컬이 안 되니까 그 체력도 한계가 있어. 이거 세트피스 수비,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는 여전히 불안했다는 거. 뭐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박항서 감독은 금이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지금 이제 설날을 새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다 그래요. 설날을 새기 위해서 잠깐 한국에 왔는데, 아마 이제 다시 베트남 돌아가게 되면요, 그거를 했대요. 그 아마 23세 이하 팀하고 그 대표팀하고 둘중 하나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크대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A대표팀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올림픽은 규모가 더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올림픽보다는 좀그 올림픽은 아마 우리나라가 나가겠지?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A대표팀을 맡길 것 같은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올림픽에 집중할 수도 있어. 도쿄올림픽. 그리고 그 약간 이번에 근데 베트남이 되게 좋은 선수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왠지 이번 베트남에서도 그 유럽리그 하위권 팀이라도 약간 갈 선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아시안컵 대회 때 스카우트들 오거든요. 아마 나올 수도 있어 나중에. 그리고 이제 베트남 팀이 이번에 좀안 좋은 사정이 있었대요. 그 선수단 조리장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 식단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조리장인데, 조리장이 그못 갔대요. 조리장이 카타르에 못 갔대. 그래가지고 베트남 팬들이 쌀하고 닭고기하고 식자재들을 선수단한테 보내줬대요. 그런 사정이 있었대.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중국. 중국팀, 우리 이웃나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국은 일단은 그 이전에 16개국 시스템에서 8강을 올라간 적 있지만 24개국 시스템에서 8강까지는 갔어요. 그거는 베트남하고 비슷해.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도 사실 조별리그에서 좀 불안했어요. 그 키르기스스탄이 좀 잘한 것도 있어. 근데 이번 대회에서 좀 키르기스스탄이 의외의 다크호스 존재였어요. 그런 상대로 중국이 좀 불안하게 이겼고, 그래서 우레이가 열심히 떴는데 우레이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았죠. 그리고 대한민국한테 지면서 초 2위가 됐고, 그리고 8강에서 이란을 만나서 졌어요. 근데 중국은 원래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팀한테도 좀 약간 발릴 수도 있는 그런 팀이긴 했거든요. 근데 현재 중국은 선제골 먹혔어? 그래? 우리 체력 좀 있어? 그런 팀이기는 해요. 아, 결승 간 적이 있긴 있구나. 근데 중국이 24개국에서 일단은 8강을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결승한 거는 그 시스템이 더 적었을 때. 그러니까 자국 대회 2004년. 하여간 그랬는데, 그리고 이때 중국이 지금 과제는 중국이 이제 앞으로 세대 교체가 들어가요. 중국이 이제 베테랑 노장 수비수들이 대거 은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세대 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앞으로 이제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은퇴하죠. 일단 물러나요. 그리고 이제 거스 히딩크 감독이 23세 이하 팀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21세 팀이 히딩크래요. 그래서 그 일단 23세 팀은 그 뭐냐 현재 리피 감독 팀의 그 수석 코치인 마달리니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리피가 하차하게 되면 히딩크가 이 중국 팀으로 상위 팀으로 올 수도 있기는 했는데, 솔직히 히딩크가 그래 대한민국까지는 4강이 올렸어. 대한민국 그 월드컵 4강이 올리고 그 러시아 맡았을 때 유로 4강까지는 올라갔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16강에서 끝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성인 대표팀을 맡으면 16강은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한 호주 정도? 호주 정도의 성과까지는 나올 것 같아.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맞죠? 우레이. 우레이한테 너무 의존했었지. 자, 그 다음에 호주팀. 호주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호주팀. 호주는 솔직히 이번에 8강 팀들 중에서 제일 망한 팀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 8강 팀들만 리뷰를 하는 건데, 왜냐면 8강까지 올라온 팀들은 강팀들이니까, AFC에서. 8강 팀 중에서 일단 지금 내가 세 번째로 언급하는 호주 팀. 디펜딩 챔피언인데 8강에서 탈락?
세대 교체 실패, 골 결정력도 진짜 답 없었고, 솔직히 호주는 8강까지 올라온 것도 참 신기했을 정도. 일단은 요르단한테 졌죠. 일단은 요르단한테 진 것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았죠. 그래서 이번 대회 호주 팀의 진정한 모습은 요르단과의 경기, 그리고 그 16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하고의 그 보여줬던 그 병막 경기. 그때는 우즈베키스탄도 솔직히 좀 병막 같긴 했어. 그리고 그 8강전에서 아랍에미리트 개최국한테 진 거. 그렇고요. 그 호주가요 아시안컵을 지난 대회 때 우승을 하긴 했지만 중동 팀들한테 좀 자주 졌던 편이에요. 우리보다 중동에 더 약한 팀이야 호주는. 그래서 현재 호주의 그 세대 교체 실패한 상황을 감안을 하면 호주는 솔직히 다음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때 진짜 바싹 긴장해야 될 거예요. 솔직히 지금 상황이면요 월드컵 본선 티켓 못 따요. 지금의 호주면 월드컵 본선 힘들어져요.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입 먹고 한입 먹고요. 물도 한 모금. 자, 그 다음은 이란 팀. 이란 팀 얘기해 볼게요. 이란 팀은 솔직히 우승 후보긴 했어요. 8강에서 중국 만나서 폭발했죠. 다만 이란은 예멘, 베트남, 오만, 중국 이런 좀 만만한 팀들하고 많이 붙었어요. 그 이라크하고는 무승부했죠. 하지만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이란의 케이로스 감독도 콜롬비아로 돌아가게 됐어요. 콜롬비아로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솔직히 이란은 4강전에서 솔직히 좀 경기를 치르는 내용 자체는 좀 더티했고요. 더럽게 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이란은 이번에 우승을 했어야 됐는데 군 면제 티켓이 뽀르릉 날아갔어요. 일본하고 실력에서도 졌고 매너에서도 졌고. 그래서 이란은 이번 대회에서 최종 3위에 그쳤고요. 참고로 우리는 5위예요. 그리고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는 두 대회 연속 4강까지는 갔어요.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인 호주를 이겼고, 근데 문제는 아랍에미리트는 그 나름 복병 수준이기는 했는데 조별리그에서 그렇게 썩 압도적이진 못했는데 어떻게 올라는 갔어? 그리고 문제는 외교 단절까지 했던 적성국 카타르. 현재 아랍에미리트는요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예멘, 이집트 이 다섯 개 나라가요 카타르하고 외교를 단절한 상태예요. 그래서 적성국인 적대국 한테 그것도 안방에서 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도 정말 매너가 더러웠지만 관중들이 매너가 더 더러웠다는 거,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인성을 볼 수 있었던 4강전이었죠.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인성이 얼마나 좀 더러웠는가. 막 코너킥을 하려면 카타르 선수한테 막 그 물병을 쏟아붓질 않나. 뭐냐 카타르 선수가 골 넣고 셀레브레이션 하려는데 조금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또 물병을 투척을 하질 않나. 굉장히 더러웠죠 인성이.
그게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그 일본 팀. 일본 팀은 이번 선수들이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었어요. 일단은 A매치 5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가 이번에 일본 대표팀에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도 싹다 갈아치우고 나왔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일본은요, 2020년에 올림픽 개최국이에요. 올림픽 개최국이면 당연히 축구도 출전하겠죠? 개최국 자격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도 좀 젊은 선수들을 많이 준비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올림픽 준비는 잘하고 있구나 약간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월드컵 본선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본이 지금 세대교체 자체는 지금 잘 되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 점은 우리가 세대교체 잘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긴 해요. 좀배 아프긴 하지만. 좀 하필이면 그 팀이 일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막, 응? 막 가슴을 치고 막 그러고 있지만, 솔직히 좀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되긴 해요. 좀 치욕스럽긴 하지만. 근데 일본도 약점이 있다는 거를 결승전에서 드러내버렸어요. 일본이 이번 결승전에서 보여줬던, 일본이 이번에 결승전에서 허용했던 세골 중에서 처음 두 골은 좀 수비가 좀 약간 기본적인 수비가 한순간 흔들려버린 사이에 먹힌 거잖아요. 솔직히 수비적인 면에서 우리가 더 잘했어. 지금 SNS에서 제가 중간 하프타임 때 잠깐 SNS를 봤는데, 벤투호 재평가해야 된다고. 벤투호의 수비력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댓글에 아주 날렸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카타르한테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쩌다가 한순간 먹혀버린 거잖아요. 그 가랑이 사이로 들어간 슛.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수비력이 진짜 재평가받은. 네, 김민재 선수, 네, 베이징 팀에서 잘 뛰어가지고 또더 좋은 기회 얻어서 더 큰 리그로 갈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 요시다가 그세골 모두 허용하는 거 연관이 있었다고? 아, 맞아요. 그세 번째 골. 세 번째 골. 괜히 손 내밀었다가? 근데 문제는 그 핸드볼이요. 그 핸드볼이 골키퍼한테 갔었으면 아마 그 상황에선 페널티킥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을 끊은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VAR이 나왔고 결국 페널티킥이 되고 경고까지 받았지만. 그런 점에서 일본은 수비적인 면에서 좀 취약한 점을 드러냈고, 그리고 일본은 그것 때문에 일본 축구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컵 준우승. 준우승 처음이래요, 일본이. 그리고 그 때문에 일본은 대한민국 축구를 좀 놀려먹을 기회를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어요. 그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항상 그런 비교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직접 붙어봐야 이거 진정한 강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안컵 우승 횟수를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란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점이 있어요. 맨날 8강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둘다 지쳐버려서 결승까지 못간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기회에 일본이 어부지리로 우승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진짜 아시안컵에서 강자인지는 대한민국하고 결승에서 붙어봐야지 나올 것 같아. 물론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지만, 한일전이기 때문에. 자, 그렇고 이번에 카타르가 이제 다음 202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알모에즈 알리라는 스트라이커. 원래 수단 출신인데 귀화를 했고, 이번 대회에서 무려 9득점을 해가지고 득점왕하고 MVP 2관왕 땄죠. 2관왕 땄고 사상 첫 우승하고, 그리고 샤비, 이 샤비 에르난데스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예견을 했었는데, 카타르가 실제로 8강에서 대한민국을 꺾었고 결승에서 일본을 꺾으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라는 동아시아의 강팀들을, 동아시아의 최강 쌍두마 그 쌍벽을 다 꺾어버리고 우승을 했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카타르가 이제 다음 월드컵 개최국이지만, 진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카타르가 월드컵 본선에서 제가 보기에 16강은 갈것 같아요. 지금이 저 정도 실력이면요, 16강은 가. 문제는 16강 이후인데, 16강 이후부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16강까지는 갈것 같아. 개최국이라고. 개최국이라서 16강까지는 갈것 같아. 카타르는. 솔직히 16강까지는 갈것 같은 실력이긴 해요. 지금 보여준 경기력만 하면. 근데 카타르도 제일 힘들었던 경기가 우리하고의 경기였어요. 왜냐면 수비수들이 카드 관리를 좀 못했어. 이번에 카타르가 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카드 관리. 그래서 결국 8강전에서 수비 축의 핵심이었던 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었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이기기는 했지만, 그 경기에서 카타르는 사실 힘든 경기를 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약간 경기적인 매너? 이런 건좀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타르는 일단은 그 외교 문제부터 좀 회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그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 잘 해왔던 김연건 선수, 부주장하고,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부터 잘 해왔던 김민재 선수, 이두 선수가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어요. 수비진. 물론 이제 앞으로 다른 대륙팀과의 경기에서 좀더 수비 능력을 좀더 봐야 될 필요는 있긴 한데, 현재까지만 봐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아직 좀 빌드업 세팅은 벤투 감독이 온지한 반년밖에 안 됐어요. 그건 좀 솔직히 좀 시간은 좀더 필요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중원에서 공격진으로 그 공을 연결해줄 선수를 발굴을 해내야 된다는 점이 우리한테 이제 숙제로 남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세대 교체를 어떻게 해내야 될 것인지가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됐죠. 그게 좀 이번에 아쉬웠던 거죠. 근데 솔직히 그래.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그 이후 치러왔던 A매치 중에서 이제 딱한 경기 진 거예요. 한 경기 진거 같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까이는 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대라서 그럴 수도 있어. 종목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대는요, 한판 지면 엄청 까여요. 잘하다가도.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지금 한 경기 진거 같다가 엄청나게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일단 수비 라인 자체는 잘했었어요. 다만 이제 미드필더진이 약간 좀 이번에 문제가 있어요. 기성용 선수하고 주세종 선수 정도까진 좋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공격력이 좀 아쉬웠던 거예요. 이제 최종 마무리는 황의조 선수가 해야 되고, 문제는 황희찬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 이외에는 도움을 줄 선수들이 더 없어요. 맞아요. 이란 이기면 그 다음 경기 진다는 저주. 그게 일본이 있었고.
그 손흥민 선수는요, 솔직히 너무 무리했어. 그리고 이번에 그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막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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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체해서 출전시킬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8강전 때 교체 카드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 선수들을 빼면 몸 상태가 좋은 선수가 없었다는 거야. 쌩쌩했으면 내보냈겠지. 그게 드러난 거야. 그 의료팀 문제가 심했죠, 우리 이번에. 그 KFA 쪽에서 이거는 계약을 연장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계약 끝났다고 돌아왔어. 아니 물론 그 의료진들이 뭐 자기들 그 비즈니스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우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아시안컵까지 있겠다 그거는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건 KFA 쪽에서 조금 보상을 더 해주더라도 계약을 연장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비즈니스적인 예의이기도 해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의이기도 해.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계약이 그때까지만 돼 있었으니까 돌아가는 걸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료진의 탓 의료진 실무자들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 이거는. 그렇고 교체 선수 중에서 성공했던 케이스는 김진수 선수하고 이승우 선수 그두명 아니면 주세종까지 김진수, 이승우, 주세종 이세 선수 빼고는 교체 카드가 좀 적중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고요. 황희찬 선수는 정말 투지는 넘치고 스피드는 좋았는데 거기까지만이었어. 앞으로 이제 대표팀 세대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빌드업 축구 성향을 맞는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 컬러를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벤투 감독이 일단은 카타르 월드컵까지 계약을 한 이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시안컵 1, 아니 월드컵 1차에선 안 해요. 1차에선 건너뛰고 우리 2차에서는 직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준비할 시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착실하게 좀 그런 빌드업 축구를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이제 앞으로 벤투 감독이 K리그 새로운 시즌 개막할 거잖아요. 그 아마 제가 보기에 벤투 감독의 성향상 매일같이 NFC로 출퇴근하는 그 코칭 스태프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K리그 경기장들 돌아다니면서 지켜볼 것 같거든요. 발굴해야지. 앞으로 새로운 선수들 발굴해야 돼요. 어차피 구자철 선수는 이제 빠지니까 그렇고 지동원 선수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앞으로 다음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차원에서 좀 이제 좀 시간 좀 길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사이클이 됐잖아요. 길게 볼수 있는 그 사이클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이제 아시안컵이라는 급한 일은 끝났잖아. 그래. 아시안컵은 그렇다 쳐요. 당장이 급하니까. 그것까진 이해해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월드컵 준비하면서 좀 길게 보고 이번 한 시즌 동안 어차피 우리 2차에서 우리가 2차에서 탈락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2차에서의 대진들은 다 약팀들이 오기 때문에 2차 예선 때좀 나름 실험 정신을 갖고 그 빌드업 축구 성향 좋은 선수들을 K리그 선수들 중에서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투입시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호흡 맞는 선수들이 이제 최종 예선부터 실전을 뛰어가면서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추는 거죠. 서로 호흡 맞추고 그 선수들이 좀더 이제 또한또 반년에서 1년 정도 또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월드컵 본선 뛰는 거지. 월드컵 본선 뛰어서 한 우리가 뭐한 16강, 8강까지 갖다 쳐요. 성과를 보여서 그러면 그 선수들이 좀더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아시안컵까지 가면 그러면 우리가 우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게 플랜이겠지만 문제는 깔 요소만 생기면 까는 우리 응? 기레기 언론들하고 그 뭐냐 약간 자기들이 축자랄이라고 응? 아주 나대는 그 일부 그 일부 정말 그냥 까는 것만 좋아하는 그 사람 그 키보드 워리어들이 감독 경질해라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해대고 또 그런 거에 흔들리고 막 높으신 분들 그런 이야기들에 흔들리는 그런 KFA 협회의 그 뚝심 없는 그 움직임 그런 것만 좀 없으면 이그 빌드업 축구를 좀 정비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는 얘기. 어쨌든 우리는 4승 1패로 5위를 했어요. 이번 대회 5위. 5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쨌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진짜 일본이 그렇게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다는 건 진짜 우리 입장에선 배 아파요. 진짜 솔직히 배 아프긴 해. 일본이 그렇게 세대 교체 잘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번에 어차피 그동안에 뭐 기성용 선수, 구자철 선수 이런 그 뭐냐 주축 선수들이 그 대표팀을 이제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세대 교체는 필요하고 정말 우리는 이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를 하고 이제 세대 교체에 들어가야 돼요. 다음 월드컵 2차에서 시작하는 그 시기까지는. 한 2차에선까지는 좀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좀그 착실하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코칭 스태프들이 K리그 경기장들 다돌 거예요. 그리고 막좀 해외에 나갈 시간들이 있으면 아마 또 이제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상태 계속 점검하겠죠? 아마 역할 나누겠지. 해외 갈 사람들하고 그 국내 K리그 경기장 돌 사람들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정말 다음 월드컵 착실히 준비해서 다음 월드컵에서 한 16강, 8강 정도 성과 잘 내보고 그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 아시안컵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이 2023년 아시안컵 지금 개최 신청 냈거든요. 개최 신청 냈으니까 좀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 다음 대회들. 뭐 이번 기회에 세대 교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 느꼈을 거니까.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는 그런 세대 교체 잘 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겠고, 카타르한테 배울 점은 그 뚝심. 지금 카타르 감독이 지금의 대표팀 선수들을 유소년 시기 때 감독, 그리고 몇년 동안 키우고, 단계별로, 연령대 팀별로 계속 몇 년씩, 몇 년씩, 몇 년씩 데리고 올라온 선수들이에요. 그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꾸려진 게 이번 대표팀이에요. 진짜 긴 시간 동안 호흡 잘 맞춰봐야 된다는 거. 이번에 그게 드러난 거야. 카타르를 통해서. 카타르가 정말 다음 월드컵 정말 칼 갈고 준비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카타르는 못해도 16강 가요. 다음 월드컵 때. 지금 저렇게 준비하면 못해도 16강이야. 진짜 긴장해야 돼. 못해도 16강 갈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그 언론들하고 협회만 좀안 흔들었으면 좋겠어. 언론들하고 협회들하고 키보드 워리어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축제를 하려고 그 네이버 댓글에서 그 자랑하는 그 키보드 워리어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네이버 댓글 안 보는 거거든요. 그안 보는 건데 그런 사람들만 그 KFA 협회 안 흔들면 돼요.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만 불쌍하게 된 거야. 물론 선동열 감독이 잘했다는 거는 아닌데 좀그 물러나는 게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로 인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그 스포츠 협회에 관여해 가지고 쿠웨이트가 지금 피파로부터 어떤 징계 받았는지 보세요. 쿠웨이트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때요. 실격됐어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도 부전승이 있었죠? 그렇게 된 거잖아. 이번에 쿠웨이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 지금 제가 입안에 염증이 있어서 원래 먹는 것도 참 힘든데 뭐라도 좀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먹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이번 아시안컵은 굉장히 뭔가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회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국가별 평가고요. 이번 얘기는 그렇고 정말 샤비는 우승까지 맞춰버렸어. 진짜 그 샤비 에르난데스 스페인 선수.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어서 그 카타르 편을 든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지금 샤비 에르난데스가 약간 새로운 그 예언가가 됐어요. 축구 관련 예언가. 그래서 그런 예언가가 됐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이제 월드컵 앞두고요. 한번 이제 그 카타르 도하에 모여가지고 카타르 도하에 펠레 남미 대표 펠레 그리고 유럽 대표 그 샤비가 만나가지고 한번 그 유튜브 라이브 한번 해보라 그래. 그 둘이서 엄청날걸요? 아 물론 진짜 나는 막 진짜 허무맹랑한 그 상상을 해보면 상상력은 자유니까 그 펠레하고 샤비하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한국 대표 응? 아시아 대표로 감스트님까지 섭외해가지고 응? 뭐냐 유럽 대표 샤비 남미 대표 펠레 아시아 대표 감스트님 해가지고 프리겁에 모여 프리겁 스튜디오에서 회동해 MC는 내가 보고 안 되겠죠? 솔직히 그런 게 이루어지 내가 MC를 보는 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파비가 돼야겠죠 언젠가는 지금 뭐 즐겨찾기 인원 모자라서 배비도 못 되고 있는 와중에 무슨 내가 파비가 돼도 성립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계획을 상상을 하고 있어 상상은 자유지만 뭐 그렇단 얘기예요 아시아 대표 감스트니 유럽 대표 샤비 남미 대표 펠레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박문성 해설위원하고 이영표 해설위원은 내가 왜뺀줄 아세요?
월드컵이면 지상파 해설위원으로 가실 분들이라서 그래. 그래서 감스트님이야. 지상파 해설위원으로 가실 분들 빼고, 그래서 감스트님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컵 스튜디오에서 회동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나름의 설계지. 왜냐면 그리고 뭐냐 축구 쪽 나름 패널 붙일 쪽으로 아프리카 TV BJ 출신 또한명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스톤 님이. 그리고 MC는 나름 이제 제가 보는 게좀 좋겠다 싶고요. 왜냐면 나름 내가 스포츠 컨텐츠도 하고 내가 원래 교육 BJ이고 스포츠도 관심 있는 교육 BJ이고 또 뭐냐 나름 이제 교육 BJ를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나름 그말 진행하는 좀 그런 능력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제가 영어는 좀할줄 알지만 샤비하고 펠레를 대비해서 좀 해당 언어 통역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좀 케빈님이 좀 해결해 주시겠지. 케빈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죠 그거는.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냥 해본 얘기예요. 이거 갖다가 또 댓글에서 뭐 이상한 얘기들 쓰지 마시고. 이스타님? 글쎄요. 근데 인지도 쪽에서는 솔직히 감스트님이잖아. 아무래도 인지도 쪽에서는 감스트님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프랑스 우승한 거 맞아. 아 그러면 나도 그냥 이번에 이제 앞으로 뭐 국제대회 이런 거할때 한번 예상 좀 해볼까요? 뭐 도쿄올림픽 때뭐 이런 거 해볼까? 뭐 일단은 그 메달 순위 종합우승 응? 종합우승 아무래도 그 올림픽이면 올림픽은 솔직히 뭐 중국 그 올림픽 쪽에서는 중국 아니면 미국이 강세죠. 올림픽은 중국 아니면 미국이 강세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밀고 가보고. 근데 도쿄올림픽이라 아시아 팀들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긴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몇위할 것인가, 메달신 종합 몇위할 것인가, 뭐 이런 거 한번 예상해보고. 그리고 뭐냐. 올림픽 주요 구기 종목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예상해보고. 아, 프리미어십이? 그거 올겨울에 해볼게요. 올겨울에 해볼게요. 프리미어십이 한 주요 참가국들 몇등 할까? 아, 뭐 물론 100%못 맞출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이 우승은 할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올림픽은 병역이 걸려 있는 대회잖아요. 올림픽은 최소 동메달까지는 병역을 따잖아. 물론 포인트 제도로 바뀌어도 그 포인트 자체가 엄청난 가중치가 갈 거예요, 올림픽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프리미어십이 우승을 할것 같아요.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 물론, 일본은 거기서 우승 안 해도 개최국 자격으로 가겠지.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프리미어십이 전에, 그러면 제가 메이저리그하고 KBO 리그도 한번 예상 컨텐츠 한번 해볼게요. 메이저리그하고 KBO 리그 예상 컨텐츠 한번 제가 준비해보겠어요. 이거는 뭐 까이든 말든 한번 준비해보는 걸 하겠어. 네, 컨텐츠 좀 늘릴 거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오늘로써 자, 2019 AFC 아시안컵 아랍에미리트 대회 이 경기 후기 토크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한달 동안 달려왔다고, 또, 50개 쏴주신 오무님 감사하고요. 오무님 덕분에요, 저는, 별풍선 환전할 수 있는 최소 한도를 넘어섰어요. 아, 물론, 다음 주 환전은 아마 안될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 설 연휴로 인해서,
설날 연휴로 인해서 그 별풍선 환전 일시가 다음 주가 아닌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그 공지사항이 떴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그렇고, 네, 어쨌든 감사해요. 열혈 팬으로서 열심히 활약해주고 계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번 아시안컵하고 제가 컬처 삼국지 목요일마다 죽전 가는 거에 좀그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직 제가 컬처 삼국지 관련 총 마무리 토크는 제가 아직은 제가 2월 19일에 할 거거든요. 그 컬처 삼국지 PT 대회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직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 최종 후기 이야기는 아직 그거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보류를 하고, 그거 목요일마다 죽전 가는 게좀 겹쳐 있어가지고, 그 사실 그거 좀 겹쳐 있어서 좀 막판에 제가 몸이 좀안 좋아지기는 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뭐 그래도 이제 지난번 월드컵 때는 좀 이런 게좀 흐지부지 됐었던 이유가 동생이 결혼식을 했었어요. 그 월드컵 결승할 때쯤에. 그래서 좀그 마무리가 좀 어떻게 흐지부지 됐었는데, 예. 이번에 뭐 네. 일단은 이번 설날 연휴 때좀 제가 좀 충분히 좀 에너지 재충전 좀 하고, 또 이제 돌아와서 컬처 삼국지 그 PT 대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또그 컬처 삼국지 PT 대회까지 끝나면 좀 한번 쭉 이제 그또 한번 제 방송 시스 그 컨텐츠 시스템 이런 게 한번 좀더 개편이 될 거예요. 그이 아마 2월 말이나 3월부터 쭉 개편이 될 건데, 또 이제 제가 2월 3일이 제가 방송 4주년이거든요. 4주년인데 아마 이번에 설날 연휴라서 4주년 기념으로 아주 뭐 의식을 하고 그 뭔가 그런 거까지 할는 아마 그럴 것 같고, 아 역사 컨텐츠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다음 주까지는 좀 힘들 수 있고, 다음 주때 한번 쫙또 새롭게 또 컨텐츠 들어갈 거예요. 그 아마 정상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는 아마 그 컬처 삼국지 그 PT 대회 2월 19일에 그 대회가 그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2월쯤에 제가 한번 그 2월쯤에 한번 대균쌤 한번 제가 학원 찾아가서 한번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다. 대균쌤 학원 한번 찾아가서 좀그 언어와 관련해서 좀 약간 노하우 좀 얻어내는 걸좀 제가 한번 방송 좀 언제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아,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뭐냐 대균쌤이 뭐 나름 팁 주시겠지? 네. 언제 한번 대균쌤하고 같이 한번 밥 한번. 네. 사실 제가 한번 사드리면 그때 사드리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균쌤 밥 사드리는 건 나중에. 지태 도사요? 무슨 도사? 무슨 뭐 도사 한다는 거지? 나는 그런 컨텐츠는 할수 있어요. 그런 컨텐츠는 해줄 수 있어요. 그 뭐냐 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노하우하고, 아니면 스포츠 기록을 보는 방법, 뭐 그런 거 정도는 나도 컨텐츠 할수 있죠.
그런 거 정도는 내가 컨텐츠 할수 있으니까. 아, 예언? 그거는 아, 그거는 정기 컨텐츠는 아니죠. 그건 비정기 컨텐츠죠. 대회 있을 때마다, 아니면 그 야구 시즌 시작할 때 야구 시즌 시작할 때 그런 예언 정도는 할수 있죠, 나도. 그 정도는 할수 있죠. 자, 그렇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그입 안에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렇게까지 토크를 길게는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아시안컵 대회 최종 후기 토크를 마지막으로 자, 오늘 토크는 마치고요. 제가 뭐그 방송 4주년 기념 방송을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몇 주년 기념 방송한다고 다른 뭐 남캠 BJ, 여캠 BJ 이런 분들처럼 그동안 안 오던 시청자들이 쫙 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뭐 그런 것 같는 적은 1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거울 삼아서 뭐 한다님처럼 방송 막 10년 이상 꾸준히 해가지고 그 뭐냐 10주년 할때한 그래 5주년은 해볼까? 5년 이상 하면 내년에 5주년 때는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 왜냐면 제가 이번에 4주년 방송을 따로 기념을 안 하는 이유는 설날 연휴 때문에 그래요. 설날 연휴 때문에 4주년 기념은 따로 안할 거고 대신에 제가 저 서울에 있을 거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먹방을 좀 편하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엄빠가 지금 외갓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만 둘이서 그 KTX 타고 외갓집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올 건데 왜냐면 엄마하고 아빠는 외갓집을 먼저 갔다 오는 이유가 그 먼저 갔다 와서 우리가 명절 당일에는 동생하고 제수 씨가 우리 집으로 오거든요. 둘다 서울에 있으니까. 동생하고 제수 씨가 이제 서울로 오니까 그 모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그 이제 작은 아빠네 식구들하고 고모까지 또 이제 서울에 사는 친척들끼리 한번 모임을 할것 같거든요. 명절 마지막 날에 서울 모임. 원래 우리 서울 친척들끼리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임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만날 것 같은데, 뭐 설날 마지막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날짜에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말에요. 주말에 EPL 경기는 제가 중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몇 주년 기념 토크 방송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안할 건데 그 뭐냐 EPL 중계는 제가 켤 거예요. 헐 그래요? 아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 우리 집만 마포구 살고요. 우리 집만 마포구 살고 그 작은 아빠네 식구가 가락동에 그 경찰병원역하고 오금역 사이에 살거든요. 경찰병원역하고 오금역 사이에 살고요. 그다음에 작은 고모는 혼자 지내거든요. 작은 고모는 그 가락시장 근처에 원룸 살아요. 그리고 동생네 부부가 문정동 법조타운 살아요. 문정동 법조타운하고 그 장지동 가든파이브 그 사이에 요즘 뭐 많이 생겼잖아요. 그 메가박스 있고 그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다그 동네에서 그 동네 모여 사는 거야. 서로 이웃 동네에 모여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작은 아빠 집에서 모임 많이 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래서 일단은 EPL 중계는 제가 연휴 동안에는 제가 거의 정상적으로 할 거니까, 네, 그때 또, 연휴 때, 뭐, 집에 계신 분들, 또,
열심히 축구 보면서 네 그때 수다 떠는 걸로 할게요. 뭐 제가 뭐 따로 기념방송 따로 토크를 하진 않을 거고 그 이외에는 제가 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아시안컵 그동안 경기 늦은 밤에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방송에서 또 여러분하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아요.